안녕하십니까. 황성 형곡 황성 시의원 후보,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위원장, 박근혜 퇴진 경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었던 이문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제 본선거 20일만 딱 남았습니다. 촛불혁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. 우리 경주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형곡 황성의 시의원 선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아마도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과 거기에 공천 탈락한 사람들이 다수 의회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러한 시기에 경주에 민주 진보 1번지를 할 수 있는 황성 형곡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자유한국당 그들 속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거기에 적임자가 저 이문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소수로 다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. 우리 주민들을 믿고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20일 뚜벅뚜벅 주민들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. 꼭 당선되겠습니다. 화이팅! 6월엔 6번, 6번은 이문입니다. 고맙습니다.